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것을 본 세대, 즉 우리의 사랑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메타버스 시대로 전환함에 따라 그들은 어떻게 적응합니까? 수십 년간의 변화를 우아하게 헤쳐나온 제임스와 마가렛을 만나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새로운 개척지인 메타버스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흥미롭지 않나요?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로 결심한 손자. 에머와 데이비드는 그들에게 메타버스의 경이로움을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것만 입으시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실 거예요. 우리를 믿으세요. 정말 멋질 거예요. 메타버스에 빠져들면서 나이에도 장벽이 없는 영역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별 아래에서 춤을 추고 이국적인 장소를 탐험하고 전 세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마치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메타버스로의 여행은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함께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메타버스 수용 일부 여정은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